안녕하세요. 엑소옥티입니다.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. 일본의 홋카이도 야바시리에서 5월 1일 오후 1시 34분경에 3.4 규모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. 진원의 깊이는 10km이고요. 지금 이 야바시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치적으로 예민한 곳이 왜냐면은 쿠릴열도와 캄차카 반도 사이에 근처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진에 관련돼서 홋카이도 지진을 저희가 판단할 때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곳입니다. 지금 이 야바시리 같은 경우는 이 네무로하와도 근처에 최동단 네무로하와도 근처에 그다음에 쿠시로하고도 근처에 있는 죄송해요. 최근에 계속해가지고 이 네무로와 쿠시로에서 지진이 났는데 이번에 야바시리까지 났습니다. 어제 그 아오모리에서 지진이 났죠.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 홋카이도와 저는 아오모리를 하나의 바운더리를 놓고서 대지진을 지금 생각하고 있다 말씀드렸죠. 이 아오모리는 물론 기타 도호쿠입니다. 아오모리는 기타 도호쿠긴 하지만 기타 도호쿠라 하더라도 저는 이 우선 기본적으로 원전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. 도마리 원전이 홋카이도에 있고 아오모리에도 또 로카시오무라라는 원전 핵 처리 시설이 있습니다. 따라서 저는 이 아오모리와 홋카이도를 같이 놓고 보는데 아오모리 지진 나면서 쿠시로 그 다음에 야바시리까지 계속 지진이 나고 있습니다. 굉장히 만약에 이또 하나의 위험한 게 뭐냐면 이 기타 도호쿠의 아키타가 있습니다. 지도 다시 한번 보시면요. 지금 기타 도호쿠의 이 아키타가 한이 정도 있죠? 잠시만요. 이 아키타에서 지진이 날 경우엔 지금 아오모리, 그 다음에 쿠시로, 네무로, 그 다음에 야바시리 이렇게 지진이 나고 있죠.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이곳 아키타에서 지진이 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아키타에서 지진이 날 경우에는 이 아키타 서부 해안에서 직접 대한민국을 동해안을 칠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리고 아키타에서 지진이 나는 만약에 아키타보다 좀 안쪽에 있는 야마가타에서 지진이 날 경우라면은 더더욱 위험해지는 거, 더 가까워지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본의 지진을 놓고 봤을 때 전략적으로 분석을 꼭 해야 되는 겁니다. 지금 단순히 그냥 혼슈 지진이 났다, 뭐 큐슈 오타타, 난카이 트러프가 있으니까 난카이 도난카이 도카이 해서 뭐 사가미와 인도 한 슈퍼 난카이 이런 식으로 물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습니다. 하지만 이렇게 쪼개서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. 제 얘기는 미나미 간토와 이 그러니까 미나미 도호쿠와 기타 도호쿠 이렇게도 쪼개볼 필요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. 지금 이 아키타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. 이 아키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기타 도호쿠에 속하지만 하지만 이 아키타의 지진을 같은 기타 도호쿠의 아오모리와는 별도로 좀 봐야 된다고 봅니다. 왜냐하면 아오모리 같은 경우는 이제까지 지진을 보면은 홋카이도와 상호 연관성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. 아키타 같은 경우는 단독적으로 발생을 해상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상에서 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. 다음 또 야마가타를 저희가 지금 놓치고 있는데 저는 야마가타가 또 걱정이 돼요. 이 야마가타가 최근에 야마가타 지역에서 물론 지진이 안 났으긴 하지만 상황상 야마가타에서도 충분히 지진이 나서 대한민국을 칠 수가 있는 겁니다. 이 야마가타 같은 경우는 도호쿠 지방이긴 하지만 단독적으로 해가지고 서해상에서 칠 수가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구분을 해야 됩니다. 기타 도호쿠, 미나미 도호쿠, 기타 간토, 미나미 간토 이런 식으로 그 혹은 서해와 동해, 혹은 쿠릴과 캄차카,
그 다음에 알류산과의 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쪼개서, 그러니까 쪼개서 분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. 그래서 지금 오늘 지금 지진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오늘 지진이나 이 야바라시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 야바라시 같은 경우는 이 네무로 그다음에 쿠시로 아오모리 이렇게 연관성이 계속 최근에 지진이 났죠. 먼저 아오모리에서 지진이 났습니다. 그 나서 쿠시로에서 났죠. 그 나서 지금 야바라시에서 났습니다. 네무는 뭐 자주 나는 곳이니까요. 이네 곳이 대지진에 이네 곳이 대지진의 어떤 촉매 역할을 할 것이다.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. 따라서 우리가 이네 군데의 지진을 굉장히 좀 면밀히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. 그리고 아키타 말씀드렸죠. 아키타 같은 경우는 단독 아키타와 야마가타는 단독으로 지금 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저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입니다. 이렇게 좀볼 필요가 저는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이바라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. 즉 이바라키가 단지 그냥 저기 그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만 우리가 판단을 해가지고 하지만 이바라키 역시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야 돼. 이바라키를 통해서 대지진이 어떠한 전조 현상을 간 경우 많이 있었기 때문에. 이바라키 역시 우리가 굉장히 좀 조사를 해야 된다. 과거의 데이터를 보면은 이렇게 보겠습니다. 그리고 우리가 좀만 더 지금 이 야마가타와 이 니가타를 한번 설명을 하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보시면은요. 우리가 지금 아키타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계속해서. 최근에 아키타에서 지진이 많이 났기 때문에 뭐 당연히 뭐, 지금 일본도 그렇고 전 세계 지진학자분들이 다 아키타 쪽으로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, 아키타는 여기입니다. 여기가 아오모리, 여기가 이제 이와떼죠. 여기가 아키타입니다. 여기가 이제 야마가타. 여기가 니가타가 됩니다. 근데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은, 우리가 항상 지금 이 아키타와 아오모리, 이와떼에서 지진이 자주 나니까 이쪽만 생각을 하지만 사실상 우리가 지금 놓치는 게 하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이건 물론 이것도 저 개인적인 생각일 뿐입니다. 이 야마가타, 이 미나미 도호쿠에 속한 이 야마가타와 이 니가타, 야마가타와 니가타 역시도 문제가 과거에 있었습니다. 이두 지역이 우선은 야마가타 해역에서 2년 전에, 2019년, 6월 18일이었죠. 2019년 6월 18일에 이 야마가타 해역에서 6.7의 강진이 있어가지고 41명이 부상을 당했었습니다. 그때 당시에 쓰나미도 경보가 발령을 했고, 2년 전입니다. 따라서 우리가 이 니가타와 야마가타, 이두 곳도 지금, 왜냐면은, 대한민국과 가깝단 말입니다. 이 니가타 같은 경우는, 야마가타도 그렇고, 서해상에서 지진이 날 경우에는, 지금 야마가타 해역에서 지진이 났었어요. 2019년 6월 18일. 따라서 우리가 야마가타와 니가타 같은 경우는, 이 해역 얘기하는 건 이쪽. 이쪽 라인이 지금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, 유라시아판과 북아메리 북아메리카판의 대륙 판끼리의 충돌이 자주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지진이 자주 발생합니다. 따라서 우리가 이 니가타와 야마가타의 대지진 역시 지금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렇게 좀먼 거리에서 생각을 하니까 지난번에 아무튼 우리가 이제 상식선에 생각할 때 홋카이도 하면 좀 머니까. 예전에 그 말씀드렸죠. 60년에 있던 9.5 대지진, 발디비아 대지진, 칠레, 그 태평양 건너가지고 제편을 처가 제편에서 사망자가 있었습니다. 따라서 거리는 사실 지진 해일이 오는데 거리는 만약에 슈퍼 지진 해일 경우에는 이게 거리는 큰 문제가 안 돼. 물론 거리가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게 아니겠지만 발디비아 대지진 같은 그런 9.5의 대지진 아니면은 만에 하나 지진 해일이
지진 해일이 홋카이도에서 크게 발생할 경우에는 이게 대한민국이 동해안을 칠수 있는데 거리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 야마가타와 니카타에서 만에 하나 칠 경우에는 이 야마가타는 여기입니다. 여기는 바깥 가깝죠. 니카타 여기입니다. 가깝죠. 이렇게 지금 거리상으로 가까워지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동해안에 큰 피해를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. 지금 우리가 일반적인 그냥 기존의 과거에 있었던 그러한 지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2021년에는 어마어마한 대지진에서 일본이 침몰할 것이라는 걸 지금 예상하고 있는 이러한 상정에 의해서 이러한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전제 하에서라면은 굉장히 큰 위험이 위기가 대한민국이 올 수가 있다라는 걸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.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니가타와 야마가타의 지진에 대한 부분 역시 저의 개인적인 판단입니다.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리세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. 감사드립니다.